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구글 테크니컬 인터뷰 기출 문제 중급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리트 코드 넘버 228번 서머리 레인지스라는 문제고요. 자, 문제를 보시죠. 정렬된 인티저 어레이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저희가 별도적으로 정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duplicate도 되지 않는다고 안돼 있는 놈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고 이제 return해라 summary of each range를. 예를 들어 보면 0, 1, 2, 4, 5, 7 같은 경우는 0에서 2까지 연속돼 있고, 2, 3이 연속돼 안돼 있으니까 끊어지고 4, 5가 돼 있고 4에서 5까지 7 이런 형태로 보여주라고 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이게 연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문을 하나를 만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연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얘를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넘스의 현재 있는 값과 넘스의 다음 거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보다 어떻게 되죠? 몇이 작아야? 1이 작아야. 그 얘기는 얘가 1이 더했을 때 요게 되는. 예를 보죠. 0하고 1하고 연결됐다는 얘기는 0에서 1을 더하는 1이 1하고 같을 때 연결됐고, 1에서 1 더했을 때2 연결됐죠? 근데 2에서 1을 더했는데 4가 되잖아요. 중간에 3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끊어졌다로 요거 하나로 판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구하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얘를 짜짓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구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이게 시작되는 값, 그리고 현재 값을 알게 되면 요거 요거 만들 수 있고요. 요거 요거가 구해지면 가운데 요거를 스트링을 연결시키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먼저 let start. 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처음에 넘스에 0을 넣어주겠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돌려보죠. 0에서 i는 넘스의 length까지 i 플러스를 해주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넘스 i의 플러스 1한 값이 넘스 i 플러스 1한 값과 같다면 뭘 해주면 될까요? 같으면은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할게 없으니까 같지 않다면으로 처리를 해주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스택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const output은 배열을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push return이 되라 해서 이 아웃풋에 넣어라. 뭐를 넣냐면 비교를 하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스타트가 뭐랑 같다? nums i와 같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을 했는데 바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시작을 했는데 바로 끊어졌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출력을 해야 되지 연결된 거 출력을 하면 안 되죠.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지금 끊어졌는데 시작하고 넘스하고 같아요. 그럼 얘가 이 다음 거는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숫자와 문자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배열에는 문자로 들어가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라? 스타트 값을 빼 화살표 표시를 더해주고 거기에 현재 넘스 i를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스타트 값을 다 썼으니까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넘스에 i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넘스 i는 이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이 이제 스타트가 되겠죠.
그래서 넘스 i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다된것 같네요. 한번 코드를 한번 돌려보죠. 두 번째 거 돌려보죠. 넘스가 다음의 값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스타트는 현재 첫 번째 값은 0으로 조결을 시켰고요. 현재 아웃풋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 이터레이션 돌리겠습니다. 처음 여기에 왔어요. 화면 키우겠습니다. 봅시다. nums i의 1. 하면은 얘 1은 넘스 다음 번째 2와 같냐?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이 하나를 넣었는데 스타트 값이 넘 값하고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넘스 i의 스트링 값이 점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가죠. 그러고 나서 스타트는 어떻게 된다? 넘스 i의 1. 그러니까 2의 값으로 들어가지게 되겠고요.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보지요. 스타트 값 보지요. 넘스의 i 플러스 1, 3은 다음 거랑 같냐? 같네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가고, 그리고 3하고 4하고 또 같네. 3 플러스 1, 4는 4니까 같네요. 4 플러스 1, 5는 6하고 같냐? 틀립니다. 여기서 또 요게 따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2와 4가 같나요? 안 같죠? 그러니까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인 2에 요 플러스가 될 거고, 현재 4까지로 표시가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스타트 값은 4로 업데이트 되나요? 아니죠. i 플러스 1이니까 6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터레이션 됩니다. 6하고 8, 어떻게 되죠? 안 맞네요. 7하고 8안 맞죠? 얘도 같은 원리로 하나만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8로 업데이트가 되고, 8, 9 맞네요. 그러고 9 뒤에 없네요. 없으니까 i 플러스 1하고 같지가 않게 되겠죠. 이건 언디파인드가 되겠죠. 언디파인드라 2가 같지 않으니까 이게 또 실행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8하고 한맨 마지막 현재 값은 넘스 i 9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답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 2, 4, 6, 8, 9 맞네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브미 할게요. 결과 나왔네요. 보시죠. 오! 100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얘의 타임 컴플렉시티 한번 보죠. 타임 컴플렉시티는 넘스의 그 아이템의 개수를 n으로 봤었을 때몇번 회전하죠? n번 회전하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n이 되겠고요. 그 별다른 아웃풋을 제외한 별다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사용하나요? 사용하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의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